일단 누가 그러면 기준은 맞는 캐릭터를 뽑을 수 없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킹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킹이 없다라고 생각할게요. 자, 일단 타츠랑 저는 금속배트가 무과금 추천대에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메르자르가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남의 쿠다라스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노스냐 맞추겠냐인데 전 제노스라고 봅니다. 저는 무과금 추천덱으로 요렇게 추천합니다. 순서까지 굳이 매기자면 이렇게 라고 봅니다. 1번에서 버프 주고 버프 받고 앞에서 금속배트 같이 버텨주고 뒤에 메르자르가라도 안 죽어주고 그리고 제노스 버프 주고 무과금 추천덱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요게 맞다고 보거든요. 맞는 캐가 없다라고 보고 그러면은 무과금 추천대 2도 가볼까요? 소닉이 잘 떴다는 가정으로. 자 그러면 이제 소닉 덱. 소닉이 타츠보다 잘 뜨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걸 생각해야 돼. 소닉 덱도 남의 쿠다라스는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닉 그리고 무장이니까 금속 배트 이게 맞지 않을까? 필수 캐릭터 알려주세요. 무과금은 타츠마키가 필수 캐릭터예요. 근데 이게 효율은 더 떨어져요. 소닉덱이 소닉덱의 효율은 타츠덱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타츠마키가 일단은 무과금한테는 필수예요. 소닉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추기는 잘 키워야 해. 맞추기 121부터 맞추기도 성능 좀 나온다 하더라고요. 타츠덱이면 남이고 소닉덱이면 맞추기가 맞아.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놓고 맞추기로 올려서 달팽이랑 맞추기의 차이가 뭐죠? 일단 둘 다 버프를 주는 캐릭터잖아요. 일단은 둘 다 버프를 주는 캐릭터인데 달팽이는 공격력을 이제 전체 딜빵을 올려주고 마츠에는 크림 확률이랑 공격력을